에프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엘카나로 여로함의 아들이여 엘리후의 손자여 도후의 증손이여 수베 현손이며 에프라신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하나의 이름은 푸닛나였는데 푸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으나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이 사람이 매년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고 제사드리려고 그의 성읍에서 올라갔으니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엘카나가 제사를 드릴 때 그가 제물들을 그의 아내 푸닛나와 그녀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한나에게는 값진 부분을 주었으니 이는 그가 한나를 사랑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더라. 그녀의 대적도 그녀를 몹시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해마다 한나가 주의 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렇게 행함으로 푸닛나가 한나를 그처럼 격분시키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자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한나여 그대가 어찌하여 우는가? 어찌하여 그대가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퍼하는가?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녀가 마음이 비통하여 주께 기도하고 심히 울더라. 그리고 그녀가 서원하며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주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에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엘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여 다만 주 앞에 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슬픔이 많음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말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께 구한 내 청원을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여종이 당신 눈에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고 그녀가 가서 먹으니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수심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그들 집으로 왔더라. 그리고 엘카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알았으니 주께서 그녀를 기억하심이라. 한나가 임신한 후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며 말하기를 이는 내가 주께 그를 구하였음이라 하더라. 그 사람 엘카나와 그의 온 집이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와 그의 서원을 주께 드리러 올라갔으나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내가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로 주 앞에 나오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게 하리이다 하니 그녀의 남편 엘카나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대에게 좋을 대로 하여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 여인이 머무르면서 젖을 뗄 때까지 그녀의 아들에게 젖을 주더라. 아이가 젖을 때자 그녀는 수송아지 세 마리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 실로에 있는 주의 전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니라. 한나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당신의 혼이 살아 있거니와 나의 주여 나는 여기 당신 곁에 서서 주께 기도하던 여인이니이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는 내가 구하여 청원했던 것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주께 바치나니 그가 살아있는 한 그는 주께 바쳐진 잔이이다 하더라. 그 아이가 거기서 주께 경배하더라. 한나가 기도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내 뿌리 주 안에서 높아졌도다. 내 입이 내 원수들 위해 크게 벌어졌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이니이다.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나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어떤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다시는 그처럼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오만이 나오지 못하게 할지니 이는 주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며 행동들이 그분에 의하여 저울질되기 때문이라. 용사들의 화살은 부러졌으나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두르도다. 풍족하던 자들이 빵을 위하여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이 그쳤도다. 그와 같이 잉태치 못하던 여인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여인은 쇠약해졌도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켜 세우시며 거지를 퇴비더미에서 높이 들어 통치자들 사이에 앉히시고 그들로 영광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임이요 또 주께서 세상을 그것들 위에 세우셨음이라. 주께서는 주의 성도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속에서 조용해질 것이니 힘으로는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주의 대적들은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 위에 천둥을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나 그의 왕에게는 힘을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받은 이의 뿔은 높이시리로다 하더라. 그 후에 엘카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니라.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새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솥단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그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만일 그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보드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너에게 이 여인의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하기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내 조상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보드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만든 모든 제사를 내 조상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제물과 내 제물을 차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보라, 그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모든 재물 가운데 내 처소에서 한 원수를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히 노인이 없으리라. 내가 내 제단으로부터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할 것이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라. 내 집에서 자라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어 내 두 아들 홉니와 피느하스에게 닥치리니 한날에 그들이 둘 다 죽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지어주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자는 모두 와서 그에게 굽실거리며 은 한 개와 빵 한 조각을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나에게 제사장 직분 중 하나를 맡겨 나로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당시에는 주의 말씀이 귀하여 환상은 나타나지 않았더라. 엘리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그의 눈이 침침하여 잘 보지 못하더라. 그때 이 일이 일어났으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자려고 누워있는데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그가 가서 눕더라. 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주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엘리가 주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더라. 그러므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가서 누우라. 만일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말하기를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가서 그의 자리에 누우니라. 주께서 오셔서 서서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하니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주의 전에 문들을 열었으나 그 환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말하기를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엘리가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만일 내가 그가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내게 어떤 것을 숨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행하시고 더 많이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무엘이 그에게 모두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분은 주시니 그분께서 좋으실 대로 행하실지라 하더라.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더라. 그때 이스라엘은 필리스티아인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필리스티아인은 아펙에 쳤더라. 필리스티아인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대열을 정렬하더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 앞에서 패하였으니 그들이 들에서 약 4천의 군인을 죽였더라. 백성이 진영에 오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오늘 우리를 필리스티아인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주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오니 모든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으로 땅이 다시 울리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진영에 이 큰 외침의 소리는 무슨 뜻인가 하다가 주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깨닫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진영으로 들어오셨도다 하고 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이전에는 저런 일이 없었음이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런 막강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내랴? 이들은 광야에서 모든 전염병으로 이집트인들을 치셨던 그 신들이라. 오 너희 필리스티아인들아, 강하고 사나이답게 행동하라. 그래야 너희는 히브리인들이 너희에게 종되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리라. 사나이답게 행동하여 싸우라 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으며 심히 큰 살육이 있었으니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쓰러졌더라. 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피느하스도 죽었더라. 진영에서 한 베냐민 사람이 달려가 그날로 실로에 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었었더라. 그가 오자 보라 엘리가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떨림이라.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와서 그 말을 하자 온 성읍이 부르짖더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이 소란한 소리가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이 급히 와서 엘리에게 말하더라. 그때 엘리는 98세여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진에서 온 자여 내가 오늘 진에서 도망하였나이다 하니 엘리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더라. 그 소식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였나이다. 또한 백성 가운데 큰 살육이 있었으니 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피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나이다 하더라.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말하자 엘리가 문옆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으니라. 이는 그가 나이 많고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40년간 재판하였더라. 그의 며느리 피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출산이 가까웠는데 그녀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통증이 온지라 몸을 구부리고 상고를 치렀더라. 그녀가 죽어갈 무렵 그녀의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였으나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개의치도 아니하더라.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보시라 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요 그녀의 시아버지와 남편 때문이더라. 또 그녀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져왔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져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그의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도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주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악성 종기로 그들을 치셨으니 아스돗과 그 지경까지더라.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 곁에 두지 말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치시는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옮긴 후에 주의 손이 심히 큰 환난으로 그 성읍을 치시니라. 주께서 그 성읍의 사람들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셨으니 그들의 은밀한 부분에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크론으로 보냈더니 하나님의 궤가 에크론에 오자 에크론인들이 부르짖어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고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그것이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이는 온 성읍에 죽음의 환난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매우 엄중히 하시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악성 종기로 치셨으니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갔더라. 주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일곱 달 동안 있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본래의 자리로 보내지 말아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의 수대로 금 종기 다섯과 금 쥐 다섯으로 하리니 이는 한 전염병이 너희 모두와 너희 우두머리들에게 내렸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치는 너희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 그가 그의 손을 약하게 하시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집트인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가운데서 기이하게 행하신 후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궤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에게 드릴 금 보석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어 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궤가 그의 지경 길을 따라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그가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의 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전나는 암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종기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더라.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의 길로 가는 곧은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에 울면서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니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벳세메스인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그로 인해 기뻐하더라. 그 수레가 벳세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주께 드리니라. 또 레위인들이 주의 궤와 그것과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든 상자를 들어다 큰 돌 위에 두니 그날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주께 드리니라. 필리스티아인의 다섯 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주께 속건제로 드린 금종기는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크론을 위하여 하나더라. 또 금쥐들은 다섯 군주에 속한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니, 이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궤를 내려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벳세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더라. 그때에 주께서 벳세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음이라.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살육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음이라. 벳세메스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당해낼 수 있으리요? 그가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키랴샤아림 거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주의 궤를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더라. 키랴샤아림인들이 와서 주의 궤를 들어 올려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성결케 하여 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궤가 키랴샤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집이 주를 위해 애곡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면 너희 가운데서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너희 마음을 주께로 세우며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 주시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을 섬기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페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페에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며 거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페에서 재판하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페에 모였음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를 들으시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으나 주께서 그날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당황케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페에서 나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였으며 그들을 쳤으니 그들이 백할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페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더라. 그리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이 항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경에 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손이 사무엘의 평생 동안 필리스티아인들을 막으셨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들이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으니 에크론으로부터 가드까지며 그 지경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갔더라. 이스라엘과 아모리인 사이에는 화평이 있더라. 사무엘이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으니 그가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페를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에 그의 집이 있음이라.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거기에 주께 제단을 세웠더라. 사무엘이 늙으니 그가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재판관들을 삼으니라. 그의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고 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이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재판을 하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라마에 이르러 사무엘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법도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말한 그 일이 사무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지라. 사무엘이 주께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거역함이 아니여 나를 거역하여 나로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행한 모든 일, 즉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내게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나 아직은 그들에게 엄숙히 경고하고 그들을 치리할 왕의 제도를 그들로 알게 하라 고 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을 일러 말하기를 너희를 치리할 왕의 제도가 이러하리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를 위해 그의 병거에 임명하고 그의 기병이 되게 할 것이요 일부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하리라. 그가 그를 임명하여 천부장들과 오십부장들로 삼으며 그의 땅을 경작하고 그의 수확을 거두도록 배치하며 그의 무기들과 그의 병거의 기구들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와 빵 굽는 자로 만들 것이라. 또 그가 너희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요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에서 십일조를 취하여 자기 관원들과 신하들에게 주리라. 또 그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과 가장 잘생긴 청년들과 너희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의 일을 시킬 것이요 그가 너희 양의 십일조를 취할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또 너희는 그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뽑은 너희 왕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것이나 주께서는 그날에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그러나 백성이 사무엘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거절하며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두어 우리 또한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도록 할 것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모두 듣고 주의 귀에 그 말들을 고하니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고하신지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가라 고하더라. 키스라 하는 한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며 스롤의 손자여 베코랏의 증손이여 아피아의 현손으로 베냐민인이며 용사더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탁월하고 준수한 청년이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모든 백성의 누구보다도 그의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울의 아버지 키스가 나귀들을 1차 그의 아들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는 종 하나를 데리고 일어나 가서 나귀들을 찾으라 하더라. 그가 에프라임 산지를 지나고 살리사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였고 그들이 살림 땅을 지났으나 거기도 없었으며 그가 베냐민인들의 땅을 지났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와 함께 한 종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나귀들을 염려하기보다 우리를 걱정하실까 하노라 하니 그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며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니 이제 그곳으로 가사이다. 혹시 그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이다 하더라. 그때 사울이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보라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가져다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의 양식이 다하여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갈 선물이 없으니 우리에게 무엇이 좀 남아있느냐 하니 그 종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여기 내 손에 은 한 세켈의 4분의 1이 있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을 드려 우리의 길을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날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갈 때면 그가 말하기를 오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이는 지금 선지자라 불리는 자가 전에는 선견자라 불렸음이더라. 그때 사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내 말이 옳도다. 오라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언덕으로 올라갈 때 물 기르러 가는 처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말하기를 선견자가 여기 계시냐 하니
그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가 계시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서 있으니 지금 서두르소서. 그가 오늘 성읍에 오셨으니 이는 오늘 산당에서 백성의 희생제가 있음이니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자마자 그가 먹으려고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그를 곧 만날 것이니이다. 그가 오시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희생제물을 축복하고 그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먹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이때쯤에 그를 만날 수 있으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올라가 성읍으로 들어가니 보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그들을 향해 오더라. 주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의 귀에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해내리라. 이는 내가 내 백성을 돌아보았음이니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보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말하였던 그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내 백성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사울이 성문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다가가서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선견자라. 나보다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내일 내가 너를 보내며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하리라. 3일 전에 잃어버린 내 나귀들에 관해서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나귀들은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바람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에 있지 않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온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집안이 아니니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종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그들로 초청받은 자들 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하였으니 초청받은 자들은 약 30명이더라.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주며 따로 두라고 말하였던 그 부위를 가져오라 고하니, 그 요리사가 어깨와 그 위에 붙은 것을 꺼내어 사울 앞에 놓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남겨둔 것을 보라. 내 앞에 그것을 두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초청하겠다고 말한 후 지금까지 너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두었느니라 고하더라. 그리하여 그날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성읍으로 내려온 후 사무엘이 지붕 위에서 사울과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찍 일어났는데 날이 셀 무렵이 되자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 위로 부르며 말하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니, 사울이 일어나고 그들 두 사람 즉 그와 사무엘이 밖으로 나가 성읍 끝에 이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 종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러자 그가 앞서 가더라. 너는 잠시 서 있으라. 내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그것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맞추며 말하기를, 이것은 주께서 그의 유업을 다스릴 대장으로 너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게서 떠나가다가 셀사에 있는 베냐민의 경계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말하리니 내가 찾으러 갔던 그 나귀들을 찾았으니 보라, 내 아버지가 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어도 너희로 인하여 슬퍼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서부터 앞으로 가서 타볼의 평원에 이르면 거기서부터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오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명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가며 또 한 명은 빵 세 덩어리를 가지고 가고 또 한 명은 포도주 한 병을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빵 두 덩어리를 주리니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을지니라. 그 후에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쪽으로 가서 성읍에 이르면 솔터리와 북과 피리와 하프를 가지고 산당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그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예언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이런 표적이 내게 임하면 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지는 대로 행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보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로 희생제를 드리리라.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줄 때까지 너는 7일을 기다릴지니라 고하더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 모든 표적들이 그날로 이루어지니라. 그들이 그쪽 산에 이르렀을 때 보라,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더라. 전에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니 보라, 사울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예언하는지라. 그때 백성들이 서로 말하기를 키스의 아들에게 임한 이것이 무슨 일이냐?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니 그곳에 어떤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그것이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왔더라.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디로 갔었느냐?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나귀들을 찾으려 하였는데 나귀들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더라. 사울의 삼촌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삼촌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사무엘이 말하였던 왕국의 일에 관해서는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두 주께로 불러 미스페에 모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이집트인의 손과 모든 나라들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였던 자들로부터 너희를 구해내었느니라 하셨으나 너희는 너희의 모든 대적과 환난에서 친히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거절하고 그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우소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지파별로 1,000명씩 주 앞에 나아오라 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가까이 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힌지라.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의 가문대로 가까이 오게 하니 마트리 집안이 뽑혔고 키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니라.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나 그가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또 묻기를 그 사람은 아직 여기에 오지 않았나이까? 하니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보라, 그가 기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달려가 그를 거기서 데려오니 그가 백성 가운데 섰는데 백성이 누구보다도 그의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그를 보느냐?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소리쳐 말하기를 왕 만세 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왕국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주 앞에 두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을 각자 자기 집으로 보내더라. 사울도 기브아 집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신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갔으나 벨리알의 자식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그를 멸시하여 그에게 아무 예물도 가져오지 않더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더라. 그때 암몬인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길르앗에 대하여 진을 치니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언약을 맺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였으나 암몬인 나하스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다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으로 놓아두는 조건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리라 고한지라.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7일간 여유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의 사자들을 보내게 하라. 그때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내게로 나아가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사자들이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소식을 백성의 귀에 말하니 온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더라. 보라, 사울이 들에서 소떼를 따라오는지라. 사울이 무슨 일로 백성이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소식을 그에게 고하더라. 사울이 그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분노가 크게 발한지라. 사울이 소한 결의를 취하여 그들을 토막내고 사자들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 지경에 두루 보내며 말하기를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소들에게 이렇게 행하리라 하니 주를 두려워함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오더라. 그가 그들의 수를 베색에서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여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그들이 온 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태양이 뜨거울 때에 너희가 도움을 받으리라 고 말하라 하더라. 그 사자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니 그들이 기뻐하더라. 그리하여 야베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일 우리가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는 너희에게 좋은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라 하더라. 이튿날이 되어 사울이 백성을 세 부대로 나누니라. 그들이 새벽녘에 진영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뜨거울 때까지 암몬인들을 죽였으며 남은 자들이 흩어졌으니 그들 중 둘도 함께 남은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고 말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그들을 죽이리이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오늘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나니 이는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음이라 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라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하자 하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으며 그 곳 길갈에서 그들이 주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주 앞에 화목제의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내가 너희 음성을 듣고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웠으니 보라 이제 그 왕이 너희 앞에 행하느니라. 나는 늙었고 머리가 희었으며 보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내가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희 앞에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여기 있나니 주 앞에서 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누구의 손에서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고 누구의 손에서 어떤 것도 취한 적이 없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늘 증거하나니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앞세워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오셨던 분은 주시라. 그러므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지금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의로우신 행적을 주 앞에서 너희와 의논하리라.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온 후로 너희 조상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어 이집트에서 너희 조상을 인도하여 이곳에 거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주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대 대장 시스라의 손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셨으며 그들이 이들과 싸웠느니라. 백성이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저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음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시어 사면에 있는 너희 원수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셨으므로 너희가 안전하게 거하였느니라. 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온 것을 보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셨는데도 너희는 내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하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택하고 너희가 바랐던 그 왕을 보라. 보라. 주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우셨도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모두 주 너희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이나 만일 너희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계명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을 치셨던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서서 주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보라. 오늘은 밀 수확하는 날이 아니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가 천둥과 비를 보내실 것이요. 이로써 너희는 너희가 왕을 구함으로 주의 목전에서 행한 너희의 죄악이 큼을 깨달아 알리라 하고 사무엘이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날에 천둥과 비를 보내셨으므로 모든 백성이 주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이 악을 더하였나니 우리가 왕을 구하였음이니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너희는 돌이키지 말라. 돌이키면 너희는 헛된 것들을 좇을 것이나 그것들은 유익을 줄 수도 구원해 줄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헛됨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음이라.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침으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하게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진멸되리라 고 하더라.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을 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중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였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였으며 남은 백성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냈더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을 치니 필리스티아인들이 이를 들었더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말하기를 히브리인은 들으라 하니 모든 이스라엘은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을 친 것과 이스라엘도 필리스티아인들의 가증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백성이 사울을 쫓아 길갈로 모이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으니 3만 병거와 6천 기병과 해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백성의 무리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 백성이 불안해하여 토굴과 가시나무 숲과 바위와 요새와 웅덩이에 숨었으며 또 히브리인 중 얼마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더라. 그러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고 모든 백성은 떨면서 그를 따르더라. 그가 사무엘이 정해준 때를 따라 7일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자 백성이 그로부터 흩어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여기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그가 번제를 드리더라.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보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그에게 문안하려고 나가 맞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보니 백성은 나로부터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며 필리스티아인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으므로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간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드렸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당신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찾으셨으며 주께서 그에게 주의 백성을 다스릴 대장이 되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당신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약 600명이더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약탈자들이 필리스티아 진영에서 세 부대로 나뉘어져 한 부대는 오프라에 이르는 길로 돌아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부대는 베토른에 이르는 길로 돌아갔으며 또 한 부대는 광야를 향한 스보임 골짜기가 보이는 경계의 길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전역에는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필리스티아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하노라 하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각자 자기의 쟁기와 삽과 도끼와 괭이를 가려면 필리스티아인들에게로 내려갔으며 그들에게는 괭이와 삽과 쇠스랑과 도끼와 쇠채찍을 갈 줄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전쟁의 날이 되었을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중 누구의 손에도 칼과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거점을 믹마스의 통로로 옮겼더라.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건너편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하였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의 변경 미그론에 있는 종려나무 아래서 대기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한 백성은 약 600명이었으며 이카봇의 형제 아히툽의 아들이요 피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주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 아히야가 에봇을 입었더라. 그러나 백성은 요나단이 떠난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요나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통로 사이에는 한편에 험한 바위가 있었고 그 건너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으니 한편의 이름은 보세스요 건너편의 이름은 세네더라. 한편에 있는 바위의 전면은 믹마스를 마주하여 북을 향해 위치하였고 건너편의 바위는 기브아를 마주하여 남을 향해 위치하였더라.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든 청년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의 거점으로 건너가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주의 구원하심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니 그의 병기 든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행하소서. 돌이켜 보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에 따라 당신과 함께 하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우리를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거점에 자기들을 드러내니 필리스티아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히브리인들이 그 숨었던 구덩이에서 나온다 하고 그 거점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일을 보여주겠노라 하니 요나단이 그의 병기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니 그의 병기 든 자도 그를 따라가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 쓰러지니 그의 병기 든 자가 그를 따라가면서 죽이더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처음 살육한 수는 반정보의 땅, 즉 한 결의의 소들이 갈 수 있는 땅 안에서 약 20명이었더라. 그러자들의 있는 부대와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진지와 약탈자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아주 큰 떨림이 있더라.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바라보니 보라, 무리가 흩어지고 서로 치고받는지라.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정오하여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보라 하여 그들이 인원을 정오해보니 보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가 없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필리스타인들의 진영에서는 소리가 점점 커진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손을 거두시오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터에 갔더니 보라, 각자가 칼로 자기 동료를 치므로 거기에 아주 큰 혼란이 있더라. 또 전에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하여
그 주변 지방에서 그들과 함께 진영으로 올라온 히브리인들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인들과 합류하였으며 에프라임 산에 숨어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필리스티아인들이 도망하였다는 것을 듣자 그들도 전쟁터에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열심히 추격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 전쟁이 베다웬으로 넘어가니라.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곤비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저녁 때, 즉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그때까지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가운데서 음식을 맛본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 땅의 모든 사람이 숲에 이르렀고 그 땅에는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속으로 들어왔는데 보라, 꿀이 떨어지더라. 그러나 아무도 자기 손을 입으로 가져간 자가 없었으니 이는 백성이 그 맹세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로 당부하였을 때 듣지 못한지라 그가 자기 손에 있는 막대기의 끝을 벌집 안으로 밀어넣어 그의 손을 입에 대니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의 백성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로 엄히 당부하여 말하기를 이날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기에 백성이 기진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땅을 괴롭게 하였도다. 내가 내게 청하노니 보라 이 꿀을 조금 맛봄으로써 내 눈이 이만큼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들의 원수들에게서 뺏은 탈취물을 마음껏 먹었더라면 필리스티아인들을 살육함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그날 믹맛으로부터 아얄론까지 필리스티아인들을 쳤으므로 백성이 몹시 기진하였더라. 백성들이 탈취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땅 위에서 잡아 피째 먹더라.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백성들이 피째 먹음으로 주께 죄를 짓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범법하였도다. 오늘 큰 돌을 내게 굴려오라 하더라. 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말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 소와 자기 양을 여기 내게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 먹어 주께 죄를 짓지 말라 하라 하니 온 백성이 그날 밤 각자 소를 가져와 거기서 그것들을 잡더라. 그때 사울이 주께 제단을 쌓으니 그것이 그가 주께 쌓은 첫 제단이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밤에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러자 제사장이 말하기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더라. 사울이 하나님의 의견을 묻기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쫓아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나 주께서 그날에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 백성의 우두머리는 모두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그것이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을지라도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온 백성 가운데 그에게 대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편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저편에 있으리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에게 좋을 대로 하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온전한 제비를 주소서 하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말하기를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던지라 하니 요나단이 뽑혔더라.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손에 있는 막대기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니이다. 그러나 보소서 내가 죽어야만 하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처럼 행하시고 더 행하시리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더라. 그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나이까?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요나단을 구출함으로 그가 죽지 않았더라.
그리고 나서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뒤쫓는 것을 그만두고 올라갔으며 필리스티아인들은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 왕국을 차지하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여 싸웠으니 모압을 대적하고 암몬 자손을 대적하고 에돔을 대적하고 소바의 왕들을 대적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대적하여 치더라. 그가 돌이키는 곳마다 그들을 괴롭히니라. 또 사울이 군대를 모아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을 탈취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니라.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멜키수하여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첫째의 이름은 메랍이여 작은 딸의 이름은 미칼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함으로 아히마아스의 딸이여 그의 군대 대장의 이름은 아브넬이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더라. 사울의 아버지는 키스여 아브넬의 아버지 넬은 아비엘의 아들이더라. 사울의 일생 동안 필리스티아인들과 큰 전쟁이 있었으므로 힘이 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더라. 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으로 삼게 하셨으니 이제 왕은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소서.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그가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길에서 숨어 지키고 있던 일을 기억하노라.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여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사울이 아말렉 성읍으로 와서 골짜기에 숨어 지키더라. 사울이 케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케닌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멜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이까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무리가 그것들을 아말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씀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노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주께 경배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쓰라림은 지나갔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더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며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한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장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양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 이새가 삼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뿔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령이 그를 괴롭히더라.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을 괴롭히나이다. 이제 우리 주는 당신 앞에 있는 종들에게 명하여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왕에게 임할 때 그가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타면 왕께서 나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그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더라. 그러자 그 종들 중 하나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한 아들을 보았는데 그는 하프를 타는데 기교가 있고 용맹한 사람이여 용사이며 매사에 신중하고 잘생긴 사람이라.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이새가 나귀의 빵과 포도주 부대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싣고 그것들을 그의 아들 다윗을 통해 사울에게 보내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그 앞에 섰더라.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였으므로 다윗이 그의 병기 든 자가 되니라. 사울이 이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다윗으로 내 앞에 서 있게 하라. 이는 그가 내 목전에서 은총을 얻었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면 다윗이 하프를 들고 그의 손으로 하프를 탔으니 그렇게 하면 사울이 힘을 얻고 나았으며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으니 유다에 속한 소코에 함께 모여서 에베스담밈에 있는 소코와 아세카 사이에 진쳤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필리스티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가다듬었으니 필리스티아인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더라. 그들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최고 투사가 나왔으니 그의 이름은 골리앗으로 가드인이며 그의 신장은 여섯 큐빗과 한 뼘이더라. 그가 머리에 넛 투구를 쓰고 쇠민을 갑옷으로 무장하였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넛 오천 세켈이며 다리에는 넛 견갑을 찼으며 어깨 사이에는 넛 방패를 메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그의 창날은 철 육백 세켈의 무게이며 방패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쳐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나왔느냐? 내가 필리스티아인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하리라 하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한 사람을 내게 보내어 서로 싸우게 하라 하더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필리스티아인의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무서워하더라. 다윗은 이새라 이름하는 베들레헴 유다의 에프랏 사람의 아들인데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으니 그가 사울의 때에는 나이 많은 사람 축에 들더라.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이 사울을 조차 싸우러 갔으니 싸우러 간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며 셋째는 삼마더라. 다윗은 막내였으며 장성한 셋은 사울을 따랐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갔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려고 돌아왔더라. 한편 그 필리스티아인은 아침 저녁으로 다가와 40일 동안 자신을 내보이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빵 열 덩이를 가지고 진영에 있는 내 형들에게 달려가 이 치즈 열 개를 그들의 천부장에게 가져다 주고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고 그들의 언지를 가져오라 하더라.
한편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우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양치는 자에게 남겨두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지고 가니라. 그가 참호에 이르니 군대가 싸우려고 나가며 전투를 위하여 함성을 지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열을 갖추었으니 진영과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더라. 다윗이 그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남겨두고 진영 속으로 달려가 그의 형들에게 가서 인사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할 때 보라, 골리앗이라 하는 가드 출신의 필리스티아인 최고 투사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에서 나와 같은 말을 하니 다윗이 듣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에게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올라오는 이 사람을 보았느냐? 분명히 그가 이스라엘을 모독하려고 올라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그에게 큰 재물로 부유케 하고 자기 딸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의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이스라엘로부터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하니 백성이 그에게 똑같이 대답하며 말하기를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렇게 되리라 하더라. 다윗이 사람들과 말하고 있을 때 그의 큰 형 엘리압이 들은지라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분노를 바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왔느냐? 광야에 있는 양 몇 마리는 누구에게 남겨두었느냐? 내가 내 교만과 내 마음의 방자함을 아노니 이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음이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나이까? 하더라.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돌이켜 똑같이 말하니 백성이 전과 같이 다시 다윗에게 대답하더라. 다윗이 한 말이 들리자 그들이 사울 앞에 그대로 전하니 사울이 다윗을 부르러 보내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인하여 아무도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왕의 종이 가서 이 필리스티아인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필리스티아인에게 가서 그와 더불어 싸우지 못하리라. 너는 젊은이에 불과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전산이라 하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사자와 곰이 와서 양무리에서 새끼 양을 잡아가면 내가 그를 따라가서 그를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으며 그가 나를 향하여 일어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도 그들 중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더라. 다윗이 더 말하기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해주신 주께서 이 필리스티아인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주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니라. 사울이 자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쇠민의 갑옷을 입히더라. 다윗이 그의 갑옷 위에 칼을 차고 걸으려고 해보았으나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것들이 내게 익숙치 아니하므로 입고 가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에게 벗어준 후 그가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목자의 자루 즉 여행자의 자루에 넣었으며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다가가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오는데 방패 든 자가 그의 앞에 가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를 멸시하였으니 이는 그가 전고 불그스름하며 준수한 용모를 지녔음이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개이기에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더라. 그 필리스티아인이 자기 신들을 빌어 다윗을 저주하더라. 또 그 필리스티아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즉 내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머리를 취하리라.
내가 오늘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의 시체들을 공중의 새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또 이 온 무리는 주께서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리니 이는 전쟁이 주의 것이므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 그 필리스티아인이 일어나서 다윗을 마주하려고 가까이 오자 다윗이 서둘러 그 필리스티아인을 마주하여 진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 다윗이 자루에 손을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어 물매를 던져 그 필리스티아인의 이마를 치니 그 돌이 그의 이마 깊숙이 박힌지라 그가 쓰러져 얼굴을 땅에 박더라. 이같이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돌과 물매로 이겼으며 그 필리스티아인을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달려가 그 필리스티아인 위에 서서 그의 칼을 잡고 칼집에서 뽑아 그것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목을 베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의 최고 투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치더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여 골짜기와 에크론 성문에 이를 때까지 하였더라. 필리스티아인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에 쓰러졌고 가드와 에크론까지 쓰러졌더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장막을 약탈하더라. 다윗은 그 필리스티아인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으나 그의 갑옷은 그의 장막에 두더라.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군대 대장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아브넬이 말하기를 오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말할 수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는 그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더라.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돌아오자 아브넬이 그를 붙들고 사울 앞으로 데려오니 그의 손에는 그 필리스티아인의 머리가 들려있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청년아 내가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나는 왕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되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더라. 다윗은 사울이 그를 보내는 곳마다 가서 현명하게 행동하므로 사울이 그를 군사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니 그가 온 백성의 눈에 합당하게 여겨졌고 사울의 종들의 눈에도 합당하게 여겨졌더라. 그들이 올 때, 즉 다윗이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북들과 즐거움과 악기로 사울왕을 맞이하더라. 그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여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매우 노하였으며 그 말이 그를 불쾌하게 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을 돌리니 그가 가질 것이 왕국 외에 더 무엇이 있겠는가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더라. 그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여 그가 집 한가운데서 예언하였고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사울이 창을 던지며 말하기를 내가 다윗을 창으로 벽에다 박으리라 하더라. 그러나 다윗이 두 번이나 그의 앞에서 피하더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에게서 떠나게 하여 천부장을 삼으니 그가 백성 앞을 드나들더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현명하게 행동하였으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러므로 사울은 다윗이 매우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 앞에 드나들기 때문이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큰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감해지라. 그리고 주의 싸움들을 싸우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말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아니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더라.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며
내 생명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가운데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더라.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하는 무렵에 그녀를 모홀라신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사랑하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그 일이 그를 기쁘게 하였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녀를 그에게 주어 그녀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둘 중 하나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더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과 은밀히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그의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왕의 사위가 되라 하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귀에 이 말들을 고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가난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인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벼운 일로 보이느냐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이와 같이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은 아무런 지참금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로 필리스티아인들의 포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다윗으로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함이더라. 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고하니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더라. 기한이 다 되기 전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일어나 가서 필리스티아인 200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와서 그 수를 채워 왕에게 주었으니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함이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그에게 자기 딸 미칼을 아내로 주더라. 사울이 보고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과 사울의 딸 미칼이 그를 사랑함을 알더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으며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의 원수가 되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관료들이 나왔고 그들이 나온 후에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 더 현명하게 행동하므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청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여 숨어 있으라. 내가 있는 들로 내가 나가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내게 말해주리라 하더라. 그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의 좋은 점을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마소서. 그가 왕을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왕께 행한 그의 행위가 심히 선하나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필리스티아인을 죽였으며 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나이다. 왕이 그것을 보셨고 또 그것을 기뻐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에 대해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을 경청하고 맹세하기를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주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니 그가 이전처럼 사울 앞에 있더라. 그때 전쟁이 다시 일어났으니 다윗이 나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살육하였으며 그들이 다윗에게서 도망하더라. 사울이 그의 집에서 손에 창을 쥐고 있을 때 주께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다윗은 손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더라. 그때 사울이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가 사울 앞에서 빠져나간지라 사울이 그 창을 벽에 박았더라. 다윗이 도망하여 그 밤에 피하니라. 사울이 또한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도록 하니 다윗의 아내 미칼이 다윗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이 밤에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하리이다 하고 미칼이 창문을 통하여 다윗을 내려가게 하니 그가 가서 도망하여 피하였더라. 그러자 미칼이 한 형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베개바지에 염소털로 만든 베개를 놓고 옷으로 덮으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니 미칼이 말하기를 그가 아프다 고하자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에게 다시 보내며 말하기를 침상째 그를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더라. 사자들이 들어오니 보라, 침상에 한 형상이 있고 그 베개바지에는 염소털로 만든 베개가 있더라. 사울이 미칼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그같이 속이고 내 원수를 멀리 보내어 그로 피하게 하였느냐 하니 미칼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여야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이 도망하고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더라. 그 후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거하니라.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라마에 나욧에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우두머리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니 그들도 예언하더라. 누군가가 그것을 사울에게 고함으로 그가 다른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 역시 예언하더라.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세 번째로 보내니 그들도 예언하더라. 그러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쿠에 있는 큰 샘에 와서 물어 말하기를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하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보소서 그들이 라마의 나욧에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곳에서 라마의 나욧으로 가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어 그가 라마의 나욧에 이를 때까지 가면서 예언하더라. 그가 옷까지 벗고 사무엘 앞에서 똑같이 예언하며 그날 온 낮과 밤을 벗은 채로 누워있더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 다윗이 라마의 나욧으로부터 도망하여 요나단 앞에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 앞에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나의 생명을 찾느냐 하니 요나단이 그에게 말하기를 결단코 그럴 수 없나니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아버지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내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니 어찌하여 내 아버지가 이 일을 내게서 숨기시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더라. 다윗이 더욱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 아버지는 내가 내 눈에 은총을 받은 줄을 확실히 알고 말씀하시기를 요나단이 이 일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근심할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진실로 주께서 살아계시며 내 혼이 살아있거니와 내가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도다 하더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라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일은 세 달이므로 내가 왕과 함께 식사에 앉아야만 하나 나를 보내어 나로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어 있게 하라. 만일 내 아버지가 나를 찾거든 그때 말하기를 다윗이 나를 떠나 그의 성읍 베들레헴으로 달려가기를 내게 간절히 구하였나이다. 이는 거기서 온 가족을 위하여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라. 만일 그가 잘한 일이라고 하면 내 종은 평안하려니와 만일 그가 심히 노하면 그가 악을 결심한 것이 분명하니라. 그러므로 너는 내 종에게 친절히 행하라. 이는 내가 내 종을 너와 함께 주의 언약 속으로 이끌어 왔음이라. 그러나 만일 내 안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가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말하기를 이 일이 내게서 멀어지기를 원하노라. 내 아버지가 내게 악을 행하려고 결심한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면 내가 그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누가 내게 말해주리요? 또 만일 내 아버지가 내게 거칠게 대답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고 둘 다 들로 나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내일 아무 때나 또는 셋째 날에 내 아버지를 살핀 후 보라, 만일 다윗에 대하여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내게 보내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주께서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많이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 아버지가 내게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그것을 내게 알리고 너를 멀리 보내 평안히 가게 하리라.
주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내 인자를 내 집으로부터 영원히 끊지 말지니라. 그리하지 말지니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지면으로부터 모두 끊어버리신 후에도 그리하지 말지니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더불어 한 언약을 세워 말하기를 주께서 다윗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것을 찾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함이더라.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일은 세 달이라. 내 자리가 빌 것이므로 내가 없음이 알려지리라. 너는 3일 동안 지체하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숨었던 그 곳으로 가 에셀 바위 곁에 머무르라. 내가 관역에 쏘는 것처럼 하여 관역 옆에 화살 셋을 쏘리라. 그리고 보라, 내가 한 소년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화살들을 찾아오라 하리니, 만일 내가 일부러 그 소년에게 말하기를 보라, 화살들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오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너에게 평안이 있고 해가 없으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그 소년에게 보라, 화살들이 저 너머에 있다 고 말하면 내 길을 가라. 이는 주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관해서는 보라, 주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은 들에 숨어 있고 세 달이 되자 왕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더라. 왕은 여느 때처럼 벽 옆에 자기 자리에 앉았으며 요나단은 일어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는데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더라. 그러나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일이 닥쳐서 그가 정결하지 아니하구나. 분명히 그가 정결하지 아니하구나 하였습니다. 이튿날, 즉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다윗이 베들레헴에 가기를 내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로 가게 하라. 이는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희생제를 드리는데 내 형이 내게 그리로 오라고 명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입었거든 내가 청하노니 나로 가서 내 형제들을 보게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가 왕의 식탁에 나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의 분노가 요나단에게 발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너 변절하고 반역한 여자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하여 내 자신의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되게 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한 너와 내 왕국이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그의 아비 사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가 죽임을 당해야 하나이까? 그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져 그를 치려한지라 요나단이 그것으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줄 알더라. 그리하여 요나단이 격노하여 식탁에서 일어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는 그가 다윗을 위하여 슬퍼하였음이니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수치를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다윗과 정한 시간에 어린 소년을 데리고 들로 나가서 그 아이에게 말하기를 이제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들을 찾으라 하고 그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그 아이 너머로 쏘니라. 그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아이에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화살이 저 너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또 요나단이 아이에게 소리지르기를 빨리 달려 서두르고 지체하지 말라 한지라 요나단의 소년이 화살을 거두어 자기 주인에게 왔더라. 그러나 그 소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고 요나단과 다윗만이 그 일을 알더라. 요나단이 그의 병기를 자기 소년에게 주며 말하기를 이것들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더라. 그 소년이 가자마자 다윗이 남쪽을 향한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세 번 절한 후에 그들이 서로 입맞추고 함께 울었으니 다윗이 더욱 심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말한 바대로 주께서 나와 너 사이에 또 내 씨와 내 씨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자.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도 성읍으로 들어오더라.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혼자이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임무를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다섯 덩이와 있는 것을 전부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2-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그 빵이 보통 빵이라도 청년들의 그릇이 거룩해야 하거늘 하물며 오늘 그 그릇이 더 성결해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의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 사울의 신하들 중 어떤 사람이 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도액이며 에돔인으로 사울에게 속한 목자장이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기에 내가 내 칼이나 병기를 가지고 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더라. 제사장이 말하기를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의 칼이 있느니라. 보라, 그것이 천으로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가지려거든 그것을 가지라. 여기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그 같은 것이 없나니 그것을 나에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날에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갔는데 아키스의 신하들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그들이 그로 인하여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여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들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키스를 몹시 무서워하여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 근처를 그적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아키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가 보거니와 그 사람이 미쳤도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친 사람이 필요하기에 너희가 이 자를 내게 데려와 내 앞에서 미친 사람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하겠느냐? 고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의 미스페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내가 알기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오게 하시어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부모를 모압 왕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그들이 모압 왕과 함께 거하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에 들어가라 하니 다윗이 떠나 하레스풀로 들어가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서 있더라.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인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음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처럼 매복한 것에 대해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 위해 세워진 에돔인 도엑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가서 아히툽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한지라. 왕이 보내어 아히툽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즉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로 오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너 아히툽의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모하여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가 오늘처럼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 매복하게 하였느냐 하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골로 피하니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로 가더라. 그때 고난에 처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을 품은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니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약 400명이더라. 다윗이 그곳에서 모압의 미스페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일을 내가 알기까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오게 하시어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하고 부모를 모압 왕 앞으로 인도하니 다윗이 요새에 있는 동안 그들이 모압 왕과 함께 거하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새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에 들어가라 하니 다윗이 떠나 하레스풀로 들어가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함을 들은지라. 그때 사울은 기브아에 라마에 있는 한 나무 아래 거하였는데 손에는 창을 들고 있고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를 에워싸고 서 있더라. 사울이 그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베냐민인들아 이제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각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해서 공모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음을 내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내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처럼 매복한 것에 대해 나를 위하여 염려하거나 나에게 알려주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더라. 사울의 신하들 위해 세워진 에돔인 도엑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가서 아히툽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필리스티아인 골리앗의 칼도 주었나이다 한지라. 왕이 보내어 아히툽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버지의 온 집, 즉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로 오더라. 사울이 말하기를 너 아히툽의 아들아 이제 들으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해서 공모하여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 그가 오늘처럼 나를 대적해서 일어나 매복하게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서 다윗처럼 신실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는 왕의 사위이며 왕의 측근 회의에도 가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나이까?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왕은 왕의 종이나 내 아버지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사건이나 큰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너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너희 온 집도 죽으리라 하더라. 왕이 자기를 에워싸고 서 있는 근위병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닿았고 그가 도망할 때 그들이 알고서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그들의 손을 주의 제사장들에게 대는 것을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왕이 도엑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엑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보드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노블칼랄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그때 아히툽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 자가 피하여 다윗을 쫓아 도망하더라.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사울이 주의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알려주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인 도엑이 거기 있을 때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의 죽음을 야기하였도다.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 이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음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리라 하더라. 그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필리스티아인들이 크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가서 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리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쳐서 크일라를 구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는 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크일라에 가서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대항하는 것은 얼마나 더하겠나이까 하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물은지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크일라로 내려가라. 이는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을 내 손에 넘길 것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크일라로 가서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며 큰 살육으로 그들을 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크일라 거민들을 구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하여 크일라로 갔을 때 그의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갔더라. 다윗이 크일라에 간 것을 사울이 전해 듣고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겨주셨도다. 이는 그가 성문과 빗잔이 있는 고을로 들어감으로 같았음이라 하더라. 사울이 싸우기 위해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서 크일라로 내려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려 하니라. 그때 다윗은 사울이 은밀히 자기를 해치려 함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더라.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사울이 크일라로 와서 나로 인하여 성읍을 멸하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크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바와 같이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일러주소서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려오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크일라 사람들이 나와 나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를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다윗과 그의 사람 약 600명이 일어나 크일라를 떠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더라. 사울은 다윗이 크일라에서 피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더 가는 것을 그만두더라.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들에도 머물렀고 십광야에 있는 산에서도 지체하였더라. 사울이 매일 그를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시더라. 다윗은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십광야에 있는 숲속에 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속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에 힘을 돋워주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아 내지 못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요,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아느니라 하고, 그들이 주 앞에서 언약한 후 다윗은 그 숲에 남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시민들이 기브아로 올라와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와 함께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킬라 숲속 요새들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오 왕이여, 이제 왕의 혼이 내려오기를 열망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왕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나를 동정하였음이니라. 내가 청하노니 너희는 가서 대비하고 그가 살고 있는 그의 소굴이 어디인지 또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라. 이는 그가 심히 교묘하게 행동한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살펴보고 그가 숨어있는 잠복 장소를 모두 알아보아 실상을 가지고 내게 다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만일 그가 그 땅에 있다면 내가 유다에 온 백성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앞서 십으로 가더라.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여시몬 남쪽에 있는 평지마온 광야에 있더라. 사울도 그의 사람들과 다윗을 찾으러 가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해주더라. 그러므로 다윗이 바위로 내려와 마온 광야에 머물더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추격하더라. 사울이 산이 편으로 가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갔으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위하고 잡으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한 사자가 사울에게 가서 말하기를 서둘러 오소서. 필리스티아인들이 땅을 침략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데서 돌이켜 필리스티아인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말레콧이라 부르니라. 다윗이 그곳에서 올라가 엔게디에 있는 요새에 거하니라.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가더라. 그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로 가니 거기에 한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벽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있었더라.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어 내게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게 하리라 하신 그 날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더라. 그런 후에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나의 주인께 나의 손을 뻗쳐 그를 치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이런 말로 그의 부하들을 가만 있게 하고 사울을 치려고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한편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더라. 다윗 또한 그 후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 뒤에서 외쳐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하는지라. 사울이 돌아보니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더라.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왕은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보소서, 오늘 어떻게 주께서 굴 속에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는가를 왕의 눈으로 보셨나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주를 대적하여 내 손을 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이라 하였나이다. 더욱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정녕 보소서, 왕의 겉옷자락이 내 손에 있나이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나니 이것으로 왕께서는 내 손에 악이나 죄악이 없는 것과 내가 왕을 거역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또 보소서. 그런데도 왕께서는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시나이다. 주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기를 원하나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옛사람들의 잠언에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듯이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께서 누구를 쫓아 나오시나이까? 왕께서 누구를 추격하시나이까? 죽은 게 한 마리와 벼룩 한 마리니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시어 나의 사정을 옹호하시고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마치니 사울이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고 사울이 소리 높여 울더라. 그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는 내가 내게 악으로 갚았어도 너는 내게 선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내가 얼마나 나를 선대하였는지 내가 오늘 나에게 보여주었도다. 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무사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내게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왕국이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잘 아노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뒤로 내 씨를 끊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주로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더라. 이에 사울은 집으로 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으니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함께 모여 그를 애도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장사하니라. 그리고 다윗은 일어나 파란 광야로 내려가더라. 그때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들은 칼멜에 있었으며 그 사람은 심히 부유하여 양 3천과 염소 1천을 가졌더라. 그가 칼멜에서 자기 양털을 깎고 있더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녀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나 그 남자는 인색하고 그의 행실은 악하였으며 칼렙 집안 사람이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들으니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 하더라.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며 말하기를 칼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너희는 풍족하게 사는 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와 내 집에 평강이 있으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음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칼멜에 있는 동안 내내 그들은 잃은 것도 없었느니라. 내 청년들에게 물어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그러므로 청년들로 내게 은총을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 내가 청하노라.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라 하라 하니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고하기를 마치더라.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떨어져 나간 종들이 많도다. 그러니 내가 내 빵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취하여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다윗의 청년들이 길을 돌이켜 다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에게 고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자 자기 칼을 차더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찼으며 다윗을 따라 약 400명이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머물더라. 그러나 청년들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였는데 그가 그들에게 악담하였나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우리에게 심히 잘해주었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무엇을 잃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양을 지키는 동안 내내 그들은 밤낮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숙고하소서. 이는 우리 주인과 그의 모든 집을 해치기로 결정되었음이니이다. 주인은 벨리알의 아들이기에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말과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로 만든 과자 200개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앞서 가라. 보라, 내가 뒤따라 가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녀가 자기 남편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나귀를 타고 산의 으슥한 곳으로 내려오니 보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녀를 마주보고 내려오는지라 그녀가 그들을 만나더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이 자가 가진 모든 것을 지켜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한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그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았도다. 만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자 중에서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에게 그렇게 행하시고 더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 서둘러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 돌리소서 내게 돌리소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으로 당신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당신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청하오니 내 주께서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그는 그의 이름과 같나이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니 미련함이 그에게 있사오며 당신의 여종인 나는 당신이 보내신 내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혼이 살아있는 한 주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는 것과 당신의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일을 막으셨사오니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좇는 이 청년들에게 주게 하소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확실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주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당신의 온 생애에서 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당신을 추격하고 당신의 혼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혼은 주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묶음 안에 묶여 있으리이다. 당신의 원수의 혼들을 그가 물매로 던지시리니 물매 중간에서 던져지듯 하리이다. 주께서 당신께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께 행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세우실 때 당신께서 이유 없는 피를 흘리셨다거나 내 주께서 친히 복수하셨다 하는 일이 당신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께 마음의 거침도 되지 않으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주를 선대하실 때 당신의 여종을 기억해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기를 오늘 너를 보내시어 나를 만나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또 내 조언이 복받으며 내가 복받을지니 너는 오늘 나로 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손으로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도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서둘러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까지 담벼락에 오줌 누는 어떤 자라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들었고 내 체면을 받아들였노라 하더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보라, 그가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치 왕의 잔치같이 하였더라. 나발의 마음이 즐거웠으니 이는 그가 심히 취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대소간에 날이 밝을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이 되어 나발이 포도주에서 깨자 그의 아내가 이 일들을 그에게 고하니 그의 마음이 그의 안에서 죽어 그가 돌과 같이 된지라. 약 열흘 후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더라. 다윗은 나발이 죽었다 함을 듣고 말하기를 나발의 손에서 내 모욕의 원인을 변호하사 주의 종을 악으로부터 지키신 주를 찬양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로 돌리셨음이라 하더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보내어 그녀와 말하게 하였더니 다윗의 종들이 칼멜에 이르러 아비가일에게 와서 그녀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당신을 그의 아내로 삼으려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냈나이다 하니 그녀가 일어나서 땅에 얼굴을 대고 절하며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여종으로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는 종이 되게 하소서 하고 아비가일이 서둘러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다섯 처녀와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이스르엘의 아히노암도 취하였으니 그들이 둘 다 그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자 사울은 다윗의 아내인 그의 딸 미카를 갈림에 거하는 라이스의 아들 팔티에게 주더라. 시민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여시몬 앞에 있는 하킬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선정한 3천명을 그와 함께 대동하고 십광야로 내려가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 하여 사울이 여시몬 앞길 건너에 있는 하킬라 산길 곁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었는데 그가 사울이 광야로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왔음을 분명히 알더라.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렀는데 다윗이 사울과 그의 군대 대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누워있는 자리를 보니 사울은 참호 속에 누워있고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진쳤더라. 그때 다윗이 히신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형제 아비새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으로 내려가 사울에게 가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나이다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가니 보라, 사울이 참호 안에 누워 자고 있고 그의 창은 그의 베개 곁땅에 꽂혀 있으며 아브넬과 그 백성은 그를 에워싸고 누워 있더라.
그러자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청하오니 이제 나로 그를 창으로 단번에 땅에까지 찌르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자기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치고서 어찌 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다윗이 더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주께서 그를 치시든지 그에게 죽음의 날이 이르든지 아니면 그가 전쟁터에 내려가서 멸망하든지 하리라.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기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청하노니 너는 이제 그의 베개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취하라. 그리고 가자 하더라. 다윗이 사울의 베개에서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것을 보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으며 깨는 자도 없더라. 그들이 모두 잠들었으니 이는 깊은 잠이 주께로부터 그들에게 내렸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그들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더라. 다윗이 그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향해 부르짖어 말하기를 아브넬아 내가 대답하지 않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에게 소리치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에 너와 같은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내 주 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너희가 주의 기름 부음 받으니 즉 너희 주인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죽어 마땅하도다. 왕의 베개 곁에 있던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 아니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온의 주 왕이여 이것이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께서는 당신의 종을 이처럼 추격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내 주 왕께서는 당신의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격동케 하여 나를 치라 하신 이가 주시라면 주께서 재물을 받으시리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늘 나를 주의 유업에 거하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말하기를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피가 주의 얼굴 앞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는 어떤 사람이 산에서 한 마리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그때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오늘 내 생명이 내 눈에 귀하게 여겨졌으니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으며 심히 잘못하였도다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의 창을 보소서. 그리고 청년 하나를 보내시어 가져가게 하소서. 주께서 각 사람의 의와 신실함을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오니 이는 주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내가 내 손을 뻗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치기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보소서 오늘 왕의 생명이 내 눈에 소중히 여겨짐 같이 내 생명도 주의 눈에 소중히 여겨져서 그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다윗아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며 또 승리하리라 하더라. 이에 다윗이 자기 길을 가고 사울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더라.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라.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숲이 피하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은 것이 없도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나를 더 찾으려 해도 나로 인하여 절망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600명과 함께 마옥의 아들 가드왕 아키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가드에서 아키스와 함께 거하였으니 그와 그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거하였고
다윗은 그의 두 아내, 즉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거하더라. 사울은 다윗이 가드로 도망하였다 함을 듣고 다시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아니하더라. 그때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당신 눈에 은혜를 얻었다면 이 나라의 어떤 고을 중 한 장소를 내게 주어 나로 그곳에 거하게 하소서. 어찌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이까 하자. 그날에 아키스가 시클락을 그에게 주니 시클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더라.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거한 기간은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인들과 게스르인들과 아말렉인들을 침략하였으니 이들 민족들은 옛부터 술과 이집트 땅으로 갈 때 지나는 지역의 거민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고 돌아와서 아키스에게 가니라. 아키스가 말하기를,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잡았더냐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유다 남부와 예라무엘인들의 남부와 케닌들의 남부를 쳤나이다 하더라.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여 가드로 소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고 그가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행사가 이러할 것이라 말할까 하노라 하더라. 아키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자기를 완전히 혐오하게 만들었으니 그가 영원히 내 종이 되리라 하더라. 그때에 필리스티아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이더라.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은 나와 함께 싸우러 가야 하리라 하니,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니 아키스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더라. 그때 사무엘이 죽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도하고 그의 성읍 라마에 장사하니라. 한편 사울은 신접한 자들과 마법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함께 모여 수넴으로 와서 진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길보아에 진쳤는데, 사울이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를 볼 때 무서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신접한 여자를 내게 찾아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에게 가서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나이다 하니, 사울이 다른 옷으로 변장하여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밤에 그 여자에게 이르니라.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부리는 영으로 내게 예언하고 내가 내게 지명하는 사람을 내게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을 아나니, 즉 그가 신접한 자들과 마법한 자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그러자 사울이 그녀에게 주로 맹세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떤 벌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그때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올리랴 하니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을 내게 불러올리라 하더라. 그리고 그녀가 사무엘을 보자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여자가 사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은 사울이 신이이다 하더라. 왕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니 신들이 땅에서 올라오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가 어떤 모양이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그것이 사무엘인 줄 깨닫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불러올려 나를 어지럽히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내가 심히 불안하나이다. 필리스티아인들은 나를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어 선지자를 통해서도 꿈을 통해서도 더 이상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내가 당신을 불러올렸으니
당신께서는 내가 할 일을 나로 알게 하옵소서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에게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나니 주께서 내 손에서 왕국을 떼어내시어 그 왕국을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또 주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사무엘의 말로 인하여 심히 무서워하더라. 또 그에게 기력이 없었으니 이는 그가 온 밤과 온 낮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음이더라. 그 여자가 사울에게 와서 보니 그가 심히 괴로워하므로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의 여종이 왕의 말씀에 복종하였으며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로 왕께 빵 한 조각을 드리게 하여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운을 얻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러나 그의 신하들이 그 여자와 함께 그에게 강권하니 그가 그들의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더라. 그 여자는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서둘러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사울 앞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일어나 그 밤에 떠나니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인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키스와 함께 후미에서 나아가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이 히브리인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니 아키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여러 날 여러 해를 나와 함께 있었지만 그가 나에게 굴복한 이래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였으나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이 왕에게 노하였으며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 자를 돌려보내시어 왕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자기의 자리로 다시 가게 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하러 내려가지 못하게 하소서. 전쟁에서 그가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인과 화해하겠나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다윗은 그들이 춤추고 서로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여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 한 자가 아니니이까 하니라. 그러자 아키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너는 정직하였고 나와 더불어 내가 군대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보기에 좋았으니 이는 내가 나에게 오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내게서 악을 찾아보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나 군주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돌이켜 평안히 가라. 그래야 내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을 불쾌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아키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오늘까지 왕과 함께 있는 동안 왕께서는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싸우러 가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키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 눈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필리스티아인들의 고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터로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인의 종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날이 밝는 대로 떠나라 하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떠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르엘로 올라가니라. 셋째 날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시클락에 왔을 때 아말렉인들이 남부와 시클락을 침략하였으니 그들이 시클락을 쳐서 그곳을 불살랐으며 그곳에 거하는 여자들을 사로잡아 갔더라. 그들이 크거나 작거나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끌고서 자기 길을 갔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성읍에 오니 보라
그 성읍이 불타고 그들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이 사로잡혀 갔더라. 그러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으니 기력이 다할 때까지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즉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칼멜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다윗이 심히 불안해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 아들들과 딸들로 인하여 혼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얻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여기 내게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니 아비아달이 거기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가더라. 그러자 다윗이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추격하라. 내가 그들을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며 틀림없이 모두 다시 찾아오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냇가에 이르렀는데 뒤에 처진 자들은 거기에 머물렀으되 심히 기진하여 부솔 시내를 건널 수 없는 200명은 뒤에 남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400명은 추격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들에서 한 이집트인을 만난지라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빵을 주니 그가 먹더라. 또 그들이 그로 물도 마시게 하며 무화과나무로 만든 과자 한 조각과 건포도 두 송이를 주니 그가 먹고 정신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는 그가 3일 밤낮을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더라.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어디서 오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집트 청년으로 아말렉인의 종이었는데 3일 전에 내가 병이 드니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크레신의 남부와 유다에 속한 지경과 칼렙 남부를 침공하였으며 우리가 시클락을 불태웠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그 부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하나님으로 맹세하시어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부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더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보라 그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마시며 춤추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필리스티아인들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때 다윗이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그들을 치니 낙타를 타고 도망친 청년 400명 외에는 그들 중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으며 다윗은 아말렉인들이 끌고 갔던 모든 것을 다시 찾고 그의 두 아내도 구하니라. 그들이 빼앗아 갔던 것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탈취물이나 아무것도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으니 다윗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니라. 다윗이 모든 소떼와 양떼를 취하니 그들이 다른 가축들 앞에 그들을 몰고 가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다윗의 탈취물이라 하더라. 다윗이 그 200명에게로 왔으니 이들은 심히 기진하여 다윗을 조칠 수 없었던 자들로 부솔 시냇가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들이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더라. 다윗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들에게 문안하더라.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악한 자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도로 찾은 탈취물들 중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각자에게 자기 아내와 자식들만 주어서 그들을 데리고 떠나게 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오는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 일에 있어서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터에 내려간 자의 목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이 같으리니 똑같이 나눌지니라 하더라. 이 일이 그날부터 그렇게 되어 다윗이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한 율례와 규례로 삼았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클락에 와서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들, 즉 그의 친구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너희를 위한 선물을 보라. 주의 원수들의 탈취물에서 탈취한 것이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들과 남부 라못에 있는 자들과 야틸에 있는 자들과 아로엘에 있는 자들과 신못에 있는 자들과 에스트모아에 있는 자들과 라칼에 있는 자들과 여라무엘인의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케닌들의 성읍들에 있는 자들과 홀마에 있는 자들과 코라산에 있는 자들과 아탁에 있는 자들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 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드나들던 모든 지역으로 보내더라. 그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었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맹렬히 쫓았으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멜키수아를 죽이니라. 전쟁이 사울에게 불리하게 되었을 때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춘지라 그가 활 쏘는 자들로 인하여 심한 부상을 입으니라. 그러자 사울이 그의 병기 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찔러 나를 모욕할까 하노라 하였으나 그의 병기 든 자가 원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심히 무서워함이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칼을 뽑아 그 위에 쓰러지니라. 사울의 병기 든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그도 똑같이 자기 칼 위에 쓰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리하여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거하더라.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그들의 우상들의 신당에서 또 백성 가운데서 알리려고 주변의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보냈으며 또 그들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더라.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자 모든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로 왔으며 그것들을 거기서 불사르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에 있는 한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더라.